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부동산 에이전트로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5월은 부르구나. 5월은 클로징의 달이에요. 정말 저도 4월달, 5월달 바쁘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5월달에는 매주 클로징이 있었고, 매주 계약을 했고, 매주 리스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푸르른 5월에 애틀란타가 정말 타주에서 한국에서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또 저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이제 좀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하고 집 정리도 좀 하고 네, 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또 가치 있는 집을 찾아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정말 산속에 있는 너무너무 멋진 집을 저에게 리스팅을 맡기셨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미리미리 준비하고 커밍 지은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하루 만에 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선배님이 찾던 스타일의 집을 제가 또 구해드렸어요.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고 저에게는 가장 비싼 135만불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가격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제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집을 리스팅하고 또 집을 사드리고 저를 믿어주셨던 그분에게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게 저 자신에게 너무 뿌듯하고 예전에 그 총명함? 다시 제가 옛날에 그 총명함이 다시 살아나서 뭔가 자신감이 생긴 그런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저에게 더욱더 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또 새로 나오는 집들 물론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당장 집을 구매하지 않으실 계획이시라도 집을 보고 싶고 또 내년 후년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요즘 집들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6월부터는 방학이기 때문에 6, 7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렌트 리스팅도 잘 해드리고 또 렌트도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하기 위해서 제 능력 안에서만 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 오면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꼭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는 복받은 네, 사람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4, 5월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틀란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집은 언제 사야 되냐고 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식 시세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듯이 주택 시세도 예측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할 때 집을 사는 거고요. 또 가장 좋은 집은 나에게 가장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저는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동산 에이전트가 데이터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켈러 윌리엄즈 정말 좋은 회사에서 매주 리포팅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치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하고 또 고객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분에게 가장 맞는 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변 시세보다 그 집이 더 비싸게 사드리면 안 되고 더 싸게 팔아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우선은 가장 좋은 집은 나에게 가장 맞는 집 그리고
그 집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고객들이지만 물론 저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집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집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어울리는 여러분께 어울리는 그런 집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영혼을 팔면서까지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애틀란타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주세요. 어떤 집이든 찾아드리고 구해드리고 또 그 기간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어서라도 집을 끝까지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을 찾고 클로징하고 인스펙션하고 할 때까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믿음직한 가치 있는 든든한 에이전트가 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쁘게 보냈던 4, 5월, 6월은 조금 한가하게 자주자주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애틀맘의 고객들, 그리고 애틀란타에 사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 싶으신 집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실 에이전트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이 많진 않아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고객이 보는 웹사이트와 에이전트가 보는 웹사이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조금 달라요. 에이전트들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의 푸른 5월, 6월 함께 즐겨주세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So you put it on your YouTube channel? Yeah. Oh, come on. Drone으로 지붕 상태나 또 아래서 못 보는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저도 저 드론 있는데. 하하하.